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오늘은 영어 공부 507일째입니다. 고3 수능 실제 문제 풀이 훈련 시간이에요. 지문을 빨리 읽고 정답을 찾는 그런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영어 원서를 우리가 자유자재로 빠르게 우리말 속도로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같이 키우는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잡아봤고요.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아는 거. 자, 1, 2, 3, 4, 5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 중에 이 단어가 적절하지 않게 쓰인 게 하나 있겠죠. 그걸 하나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글의 흐름상 쭉 놓치지 말고 쭉 읽어 내려가면서 아, 요거 잡아내면 되겠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In the economic system, choice rests largely with the individual. 자, 첫 번째 문장. 경제 시스템에서 선택이죠. 이 선택은 rest with 그러면 뭐뭐에 달려 있다. 예, 누구누구 책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largely 이거는 이제 주로 대개 그렇죠. 자, 선택은 대개 개인의 책임이에요. 개인에게 달려 있어요. 선택은 주로 개인에게 달려 있다. 선택은 대개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rest with 뭐뭐에 달려 있다. 자, 경제 시스템에서요. 예, 경제 체계에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주로 대개 개인에게 달려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 his preferences go to determine what is to be produced and what is not 그랬어요. 자, 동사가 go죠. 그의 선호죠. 그의 선호. 그가 선호하는 것. 그의 선호가 자, go to 동사 원형 그러면 소용되다 라는 뜻이에요. 뭔 많은데 소용되다. 자, determine 결정하다 라는 뜻이죠. 자, 그의 선호가 그가 좋아하는 것이 결정하는데 소용된다. 자, 뭘 결정합니까? What is to be produced? 자, be to 용법, be동사 플러스 to 부정사 예정, 가능, 의무, 운명, 의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문맥에 따라서 잘 골라 쓰면 돼요. 자, 무엇이 생산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is not to be produced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이 생산되지 않을 것인지 번역하면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생산하지 않을 것인지 자 이거를 이 결정하는데 소용돼요. 뭐가? 그의 선호가 됐죠. 개인이 좋아하는 거 있죠. 자, 이거의 자, 무엇이 생산되고 또 무엇이 생산되지 않을지 자, 요거를 결정하는데 소용이 됩니다.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의 선호가. 자, 그다음 갑니다. Every penny spent on A is a vote in favor of the production of A. Every refusal to buy B is a vote against the production of B. 그랬어요. 자, every penny. penny는 이제 돈이죠, 돈. 모든 돈. 이렇게 하면 되죠. 예, 모든 돈. 쓰여진, 어디에? A에 쓰여진 모든 돈은. 그렇죠. 투표예요. in favor of, 무엇에 찬성하여, 뭐, A의 생산. A의 생산에 찬성하는 그런 투표다. 자, A에 쓰여지는 모든 돈은 A의 생산에 찬성하는 투표예요. 자, 그리고 또 every refusal, refusal은 이제 거절하는 거죠. B를 사는 것을 거절하는 거, B를 사는 것을 거절하는 모든 거절, B를 사는 것에 대한 그런 모든 거절, 요거는 또 뭐냐면요, 표인데요. 반대표죠. 뭐에 반대하는 겁니까? B의 생산에 반대하는 그런 표예요. 그죠? B를 사는 것에 대한 모든 거절, 나 B 안 산다! 자,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B의 생산에 반대하는 그런 표예요. 자, 지금 이거를 지금 선거하고 지금 연관을 시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The free choice of individual consumers between the goods competing on the market helps to determine what industries can carry on at a profit. 자, 자유선택이죠. 자유선택. 뭐에? 개인 소비자. 개인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 자, 뭐 사이에서? 자, goods, 상품이죠. 상품들 사이에서 그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그 상품들 그 가운데서 상품들 사이에서 개인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
상품은 상품인데 어떤 상품이냐? competing 하고 있어요. 자, 경쟁하고 있는 어디에서? 시장에서. 자,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상품들 사이에서 개인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은 돕는다. 결정하는 것을 돕는다. 뭘 결정합니까? What industries can carry on at a profit? 자, 어떤 업계가 industry 산업 업계. 자, 어떤 업계가 carry on 할 수 있는지. carry on 그러면 계속하다. 무엇을 운영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어떤 업계가 계속할 수 있는지. at a profit. 자, 이익을 내고. 자, 어떤 업계가 이익을 내고 이익을 내면서 계속할 수 있는지 요거를 결정하는 것을 도와준다. 됐죠? 자, 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을 텐데 그 상품들 사이에서 개인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 개인 소비자들이 이걸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자유롭게 선택을 하죠. 그런 자유로운 선택이 어떤 업계가 이익을 내며 계속할 수 있는지 이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The industries that cannot show a profit are not carried on at all. 그랬어요. 자, 업계죠. 업계인데 어떤 업계입니까? 관계대명사로 설명. 자, 이익을 보이지 않는, 이익을 보일 수 없는 업계. 자, 이익을 보일 수 없는 업계는 경영되지 않아요. at all, 전혀. not at all. 이렇게 부정없고 강조. 전혀 경영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익이 있어야 경영이 되죠. 자, 이익을 보일 수가 없는 그런 업체, 업계는 전혀 경영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Those that show excessive profits attract competition and expand until people's wants are more adequately met. 자, 도우스는 이제 도우스 인더스트리겠죠. 자, 어떤 보여주는 뭐를 과도한 이익, 과도한 엄청난 이익 요거를 보이는 그런 업체, 업계, 인더스트리는 경쟁을 끌죠. 경쟁을 끌어들이죠. 경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경쟁을 하고요. 그리고 expand 합니다. expand는 이제 확장되는 거죠. 확장돼요.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want, 사람들의 욕구가 더 충분히 met 여기서 나온 거죠. 자, 여기 수동태니까 자, met은 충족시키다예요. 수동이니까 충족되다. 더 충분히 충족될 때까지 사람들의 욕구가 더 충분히 충족될 때까지 그럴 때까지 확장을 해요. 그럴 때까지 그 과도한 이익을 보이는 그런 업계는 경쟁을 막 끌어들이고 그리고 확장을 합니다. 확장됩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사람들의 욕구가 더 충분히 충족될 때까지 그럴 때까지 쭉 확장을 계속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갑니다. That is, if competition is possible and effective. 그랬어요. 자, 다시 말해서 즉 만약에 경쟁이 가능하고 effective, 효과적이라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경쟁이 가능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쟁을 끌어들이고 또 확장을 할 수가 있다. 확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업이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렇다? 사람들의 요구가 충분히, 더 충분히 충족될 때까지, 그럴 때까지 쭉 경쟁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확대가 된단 말이죠. 확장이 된다. 다시 말해서 경쟁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경쟁이 효과적이다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but 그랬어요. but 자 이렇게 but으로 연결하면 그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해요. 중요성이 더 뒤에가 그 초점이 있어요. If some commodity is monopolized, the consumers may be powerless to get what they want and will pay for in the proper quantity. 자 그러나 만약에 일부 상품이 monopolized 그러면 독점하다요. 자, 수동이니까 독점되다. 일부 상품이 독점이 되면 그러면 소비자들은요. 힘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 뭐 하는데? 사는데, 얻는데 what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will pay for. 그들이 돈을 지불할 그런 것.
그것을 사는데 힘이 없을 수가 있다. In the proper quantity, 그러니까 적당한 양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지불을 할 것, 이거를 적당한 양으로 사는데 그런데 적당한 양으로 사는데 힘이 없을 수가 있다. 무기력할 수가 있다.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어떤 상품이 독점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They show their readiness to cast votes for more of the commodity by offering high prices for it. 그랬어요. 자, 그들은요, 그들은 소비자들, 소비자들은요, 보여줘요. 그들의 readiness라고 하는 것은 뭔 말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죠. 그들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 뭐 할 준비입니까? Cast vote, 표를 던지는 거죠. 뭐에 표를 던집니까? For more of the commodity. 오히려 그 상품, 오히려 그 상품에 찬성표를 던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을 보여주죠. 자, 뭐 함으로써, 바야인지, 뭐 함으로써죠. 제공함으로써 높은 가격을, 자, 그 상품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그 상품에 대한 찬성표, 요거를 던질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준다. But the election is acknowledged. 그래서 자, but 그랬죠. 앞에 내용과 좀 상반되게 끌고 가려고 but을 썼죠. 그러나 그 선거는 인정된다.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 선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야 말이 자연스럽지. but이 연결하고 있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4번이 좀 이상하다는 거 읽으면서 느낄 수 있죠. 자, no one is willing to stand against the monopolist. 그래서요, 자, 아무도 기꺼이 stand against라는 것은 저항하다죠. 무엇에 저항하다. 그 독점기업, monopolist, 독점가, 독점기업에게 아무도 저항하지 않으려 한다. So, he is able to preserve an excessive scarcity by keeping people out of this line of business.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는 모나폴리스 독점가를 받아 쓴 거죠. 그래서 그는 보존할 수가 있어요. 뭐를? 이 과도한 scarcity. scarcity는 부족이죠. 부족. 과도한 부족, 결핍. 요거를 보존을 할 수가 있다. 뭐함으로써? keeping people out of this line of business. 그래서요. 자, 사람들을 keep out of예요. 무엇에서 무엇에 들이지 않다. keep 누구누구 out. 그러면 무엇을 들이지 않다죠. 바깥에 유지하다니까. this line of business. 그래서요. 자, line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업 같은 데서는 이제 그 분야를 얘기하죠. 분야. 이 사업 분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 사업 분야에 들이지 않음으로써 그럼으로써 과도한 부족, 요거를 보존할 수가 있다. He makes things scarcer than people want them to be and earns high profits by doing so. 자, 그는요, 물건들을, 자, scarce, 그러면 드문이죠. 더 드물게 만들어요. 뭐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그러기를 원하는 것보다, 물건들을 더 드물게 만든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벌죠. 얻죠. 뭐를? High profit. 높은 이익을 얻어요. 뭐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높은 이득을 챙긴다. 자, 이런 글이 되겠네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적당한 그런 그 양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무기력할 수가 있다. 그들은 무기력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또 기꺼이 뭔 말려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죠. 찬성표를 던져요. 오히려 그 상품에 뭐함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그 제공함으로써 높은 가격을 제공 나 돈 더 줄게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커머더티 그 오히려 그 상품 이거 요거를 갖다가 나 사겠다 하고 찬성표를 이렇게 던질 준비가 기꺼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 선거 요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acknowledge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시된다. ignored랄지 disregard 뭐 이런 단어로 해가지고 disregarded 뭐 이렇게 써줘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자, 공부해봤고요. 자, 여기 지문에 나온 단어들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공부 마치겠습니다. 자, rest with 뭐뭐뭐, 그럼 뭐뭐에게 달려있다, 뭐뭐의 책임이다, 이런 뜻이죠. preference, 선호, 선호되는 것, 기호도. go to 동사원형, 그럼 뭐 많은데 힘이 되다, 뭐 많은데 소용 되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in favor of 뭐뭐뭐뭐뭐에 찬성하여, 뭐뭐뭐에 이익이 되도록, 뭐뭐뭐를 위하여, 이런 뜻이고. carry on, 계속하다, 경영하다, 이런 뜻도 있고. at a profit, 그러면 이익을 얻고, 이익을 내고. 그 다음에 expand, 확대하다, 팽창하다, 사업이 확장되다. want, 원하는 것, 욕구, 욕망. 물론 결핍, 부족, 이런 뜻도 있어요. adequately, 충분히 적절하게. meet, 필요나 요구 등을 충족시키다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commodity, 상품, 일용품, 생필품. monopolize, 독점하다, 무엇에 독점권을 얻다. 예, monopolize, 이렇게 S를 쓰기도 해요. 예. more of, 뭐, 그러면 오히려 뭐, 다소 뭐, 이런 뜻이고. powerless, 힘이 없는, 무력한. readiness, 준비가 되어 있음, 기꺼이 뭔 말하는 상태. acknowledge, 인정하다. stand against, 뭐, 저항하다. monopolist, 그러면 독점 기업 또는 독점자, 독점하는 사람. preserve, 보존하다. scarce, 부족한, 드문. scarcity, 부족, 결핍. line, 그러면 사업이나 활동, 관심 분야. 그런 분야를 얘기하죠. 유형. 상품의 종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